영구적인 기록은 필요하지 않다. 잊혀질 권리도 존중이 되어야 한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돌아온 고지의 건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2017년도, 2018년도에도 그랬었고, 또 요즘 비트코인이다, 응? NFT다, 정말 얘기가 많잖아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주제를 유튜브에서 다룰까 말까 관망하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주제를 보고 있었어요. 근데 계속 이 주제가 뜨거워져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가로 한번 매수해봅니다. 좀 늦긴 했죠? 아닌가?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른 건가? 아무튼 요즘 블록체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표현이 이런 식으로 되네요. 그래서 이 고지식을 빌려서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얘기를 해볼 건데, 갑자기 제가 NFT는 이거다, 디파이는 이거다 라고 하면은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그 모든 것의 근본인 블록체인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많이 늦은 감이 있어요. 이미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실 분들은 다 아시고, 고점에 물릴 분들은 다 물리셨고, 이 영상이 이 세상에 얼마나 도움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 영상은 여러분 당장 비트코인 풀매수하세요 이런 영상이 아니라 이 순수하게 이 기술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코니님 코인 매수 선동 이런 댓글 하지 마시고, 아셨죠? 그럼 바로 가시죠. 렛츠고. 그러면은 이 모든 이 크립토 커런시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블록체인이란 무엇일까요? 블록체인은 이 말 그대로 블록이 체인처럼 이 줄줄이 얽혀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제가 4년 전에 올린 이 링크드 리스트 영상이 있었는데, 이 자료 구조랑 비슷하게 생겼죠? 이 블록이 체인처럼 있다 해서 블록체인인데, 이 줄줄이 연결된 블록에는 어떠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정보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좋은 발표가 되기 위해서는 이쯤에서 이 역으로 이 청중들에게 질문을 좀 하더라고요. 여러분,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 여러분은 중요한 기록을 어디다가 하시나요? 커니님, 저는 종이에다가 하는데요. 없어집니다. 제가 예를 들어 이 종이에다가 이 중요한 거를 기록해놨어요. 이게 여러분이 영원할 거라고 보십니까? 누가 훔쳐가거나 불나거나 염소가 먹거나 하면 끝. 권희님, 이 직지 심체 요절 1370년대에 만들어진 거 아직도 기록되고 있습니다. 비싸잖아요. 이 직지나 이런 비싼 돈 들어가면 관리하지 여러분 기록은 그냥 없어질 수 있다. 그래서 이 없어지지 않는 기록을 남긴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 않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. 영구적인 기록은 필요하지 않다. 잊혀질 권리도 존중이 되어야 한다. 이런 아름다운 말은 문과 가서 하시고, 저희는 이 영구적인 기록을 남기는 게 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냐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. 근데 또 컴퓨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자료의 영구적인 저장 보관이 있죠. 내 하드디스크에 무언가를 기록을 해두면은 종이보다는 훨씬 오래 갑니다. 그치만 이 염소한테 먹힐 일은 없지만 여전히 이 보관과 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보관의 성지인 이 인터넷은 어떨까요? 인터넷에 무언가를 올려두면은 꽤 오래 남아 있겠죠? 근데 여러분 싸이월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? 내 추억들, 내 눈물들, 내 이 하두리들이 전부 날아가니까 전부 날아갔니 하루 늦어서 복구 못했니 하고 있죠. 인터넷도 어떠한 정보를 영원히 기록하기에는 내 기록을 보관하는 회사가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오래 가야 될 것 같아요. 그죠? 야, 이 기록을 평생 보관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.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 뭡니까? 그거 있잖아요. 요새 청년들이 안전하다고 좋아하는 거. 9급 공무원이죠. 아니, 이 나라는 안 망할 거 아니야. 응? 그러면은 어떠한 기록을 국가, 이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이런 곳에 기록을 남긴다고 해볼게요. 아주 민감한 정보야. 근데 예를 들어 이 국가 정권이 바뀌었어요. 그리고 이 새로운 기관장이 들어왔는데 아주 부패했어요. 그러면은 내 기록이 이 국가가 관리하는 곳에 이 온전하게 남을 수 있다는 그 보장이 있습니까? 막말로? 응? 막말로 잘 관리되길 바라지만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답은 이겁니다. 못 믿겠다. 나는 누구도 못 믿겠다. 그러면 어떡해? 우리끼리 하자 이거죠. P2P, 피어 투 피어 많이 들어보셨죠?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푸르나, 당나귀, 이 토렌트 이런 애들이 다 P2P입니다. 이 중앙에 힘있고 믿을만한 집단이 있어가지고 얘를 중심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못 믿겠다 우리가 하자 라고 해서 유저들끼리 직접 이 자기네들끼리 규칙을 정해가지고 어떠한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.
이 중앙화에서 탈중앙화로, 이게 이 블록체인의 근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블록체인은 사실 그냥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데이터베이스 보관함에는 어떠한 기록을 남길 수가 있어요. 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보관함을 운영하는, 기록을 관리하는 이 힘센 운영자가 있고, 이 사용자들이 사용을 했었다면은 블록체인은 못 믿겠다, 우리끼리 하자 하고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이 보관함의 기록을 같이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이 탈중앙화 기록 보관함인 거죠. 중요한 단어 두 개 나왔죠.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. 허니님, 만약에 뭐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기록하는 게 블록체인이라면은 만약에 그 중에 뭐 이상한 사람이 끼어있으면 어떡합니까? 퀵퀘스천! 이 탈중앙화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믿음직스럽지가 않다는 거죠. 예를 들어 이 중앙화된 서버, 뭐 메이플스토리 서버가 있다면은 일단 이 최소한의 믿음은 가잖아요? 이 내 캐릭터를 갑자기 삭제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, 넥슨 운영자가 뭐 사기꾼이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죠? 뭐 어쨌든 뭐 믿음은 있잖아요? 근데 예를 들어 메이플 스토리 서버 운영을 뭐 내 친구 뭐 철수랑, 그 철수 근처에 친구 몇 명이랑 같이 뭐 하기로 했다고 약속을 했대요. 뭐 얘네가 뭐 텐복스 안 할 것 같습니까? 100% 뭐 텐복스에서 바로 쌀 바꿔먹죠? 또 실제로 예를 들어 뭐 탈중앙화로 뭐 유저가 유저에게 뭐 파일을 공유하는 토렌트 같은 경우에 뭐 이 중에 뭐 유저 한 명이 뭐 토렌트 파일을 뭐 다운로드 받자마자 업로드도 해줘야 되는데 뭐 자기는 뭐 게임 해야 된다면서 뭐 업로드를 안 하게 뭐 바로 뭐 시드 삭제하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? 이게 뭐 탈중앙화잖아요. 근데 또 이게 걸렸어. 어? 얘 다운만 받고 업로드는 뭐 도움을 안 주네? 나도 안 해! 하고 샷다 내렸어요. 어? 뭐야? 갑자기 다섯 명 다 샷다 내리면은 뭐 서버 유지가 안 되겠죠? 커니님, 이 블록체인도 이 탈중앙화 방식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근데 이 블록체인의 초창기 아이디어가 이 처음 제안될 때가 1982년도였는데 이때 이 제목이 수상한 그룹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되는 시스템이었어요.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이 탈중앙화에서 다섯 명이 있을 때 이 블록체인은 이 다섯 명이 다 나쁜 놈이라고 가정을 이미 해버립니다. 얘네가 뭐 다 아주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서도 이 최소한의 신뢰성을 유지한 채 운영이 되는 시스템을 제안을 합니다. 블록체인은 이걸 아주 잘 대비하려고 노력한 기록 보관함이다 라는 거죠. 오히려 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던 이 중앙화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더 부패하고 신뢰가 적을 수 있으니까요. 코인으로 예를 들면은 아직까지는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블록체인 시스템이 해킹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뭐 개발자의 실수나 뭐 스마트 컨트랙트의 실수로 뭐 작은 소동이 벌어진 적은 있었지만 이 블록체인 안에 있는 기록들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. 누구도 아직 이 기록들을 변조하지 못했습니다. 누구도 기록을 변조하지 못한다는 거는 이 보관함에게는 아주 소중한 가치인데요. 뭐 예를 들어 이 세계의 한 나라에서는 인터넷에 한 형사사건에 대한 제보를 올렸어요. 근데 이 제보를 올리자마자 이 모든 웹사이트에서 이 관련 글이 빠르게 삭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. 이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인터넷에 기록을 했는데 바로 삭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누구도 변조할 수 없는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이 사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이더리움 기록 보관함, 이 블록체인에 글을 쓴 거예요. 그리고 그 글은 아직까지도 누구도 건들 수 없었고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전 세계 누구나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기록은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한 평생 남아 있는 기록이 된 겁니다. 누구도 변조할 수 없는 기록, 이걸 보관하는 보관함은 아주 소중합니다. 그러면 이 블록체인은 이 기록을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? 사실 이 탈중앙화가 이렇게 뭐 아름답고 마냥 좋았으면은 진작부터 써왔겠죠? 사실 이 탈중앙 시스템은 이 중앙화된 시스템에 비해서 취약한 점이 많이 존재합니다. 현재도 많은 가능성들이 있고요. 그래서 1982년도에는 이 사기꾼만 있을 때도 이 최소한 이 서버가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 비잔티움 장군의 딜레마로도 잘 알려져 있는 문제죠. 예를 들어 300명이 이 성을 지키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성을 공격하려는 5명의 장군이 있고 각 장군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성에 있는 300명보다 많은 400명의 병사만 가면은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사기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죠. 이 100명은 안 가도 이깁니다.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 이 배신과 쿠데타가 난무하던 시기였습니다. 5명이 동시에 하나 둘 셋 공격하자 라고 하면은 꼭 뭐 3, 4명이 안 와. 또 거기다가 아군으로 위장한 가짜 연락병이 있어가지고
공격 시간을 잡는 와중에 장군들이 교란당할 위험도 있습니다. 이 배신이 판치는 상황에서도 이 비잔티움 성을 성공적으로 함락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었고, 그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에 적용이 되어서 탈중앙화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 이 중에 사기꾼이 있어가지고 데이터 변조를 시도를 해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게 설계가 되었다는 거죠. 그리고 이 시나리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. 이 성이 함락되지 않는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정확히 어떤 추가 전술 기법을 이용해서 이 성을 안전하게 함락할 수 있었는지는 각 블록체인 프로젝트마다 조금씩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. 오케이, 그러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변조의 우려가 없고 블록체인이 유지가 되는 한 그 기록이 영원히 남아있는 도관함, 아주 뭐 매력적인 도관함이죠. 누구든지 어디서든 그 기록을 투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런 도관함이 있다면은 해볼 수 있는 게 아주 많은데요.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때는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합니다. 이 은행들, 이 금융인들이 이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무리하게 대출을 해주기 시작하더니 이내 미국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. 그러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동시에 무너집니다. 미국에서 8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도 수천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합니다. 그리고 이 문제의 주범들이라고 알려진 월스트리트의 금융인들은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.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조금씩 중앙화된 기관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. 생각해보면은 이 돈이라는 것도 이 중앙화된 기관, 이 은행이 돈이라고 인정을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돈인 거죠. 그리고 우리가 입금을 하면은 이 은행은 우리가 입금했다는 그 돈의 기록을 보관하게 됩니다. 우리가 돈을 찾을 때는 그 기록을 기반으로 돈을 찾는 거고요. 그리고 그 은행에 찍힌 기록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우리는 이 기관이 이 돈의 가치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돈을 잘 찍어내고 잘 관리하기를 바라는 거죠. 만약에 이 은행이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돈을 찍어내거나 그러면은 금융위기가 오고 아니면 돈의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. 우리는 이 관리하는 사람들의 금융정책의 실력을 믿고 잘하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 여러 일들을 겪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.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잘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지? 돈, 이 화폐도 이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해가지고 모두가 관리하면 안 되나? 문제는 이 탈중앙화로 만든 돈은 믿을 수가 없어요. 내 돈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? 근데 여기 이 사기꾼들이 많아도 이 기록이 잘 변조가 되지 않고 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보관함이 하나 있었죠. 이 영구 보관함을 이용해가지고 화폐 시스템, 화폐 규칙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? 어떻게 보면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도 우리가 돈을 맡겼다는 걸 은행 장부에 기록하는 거고 블록체인도 정보를 기록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2008년도에 등장을 했고, 이 보관함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만들어졌습니다. 그리고 2009년 이 비트코인의 보관함에 처음으로 어떠한 사실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계속 생기면서 사실들이 기록이 되고 있고, 현재는 71만 4천번째 블록에 사실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어떻게 동작하는 것이고, 이 블록체인이라는 영구 보관함을 은행 장부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능들을 추가했을까요?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화폐를 진짜 대체할 수 있을까요?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사실 이 조금 더 다루고 싶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뭐 다음 영상 뭐 비트코인, 이더리움, 뭐 NFT 이런 영상들을 위해서 좀 아껴놓고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얘기들만 한번 해보았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룬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첫 프로젝트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고지... 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커니였습니다.